여러분, 참나에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육도 윤회에 살더라도 내가 일주보살이 돼서 참나 자성정토에 들어앉아서 유심정토를 잃어버리면, 사바세계를 돌아다니더라도 내 유심정토가 파괴되겠습니까? 자성이 파괴 안 되는데. 세세생생 여러분, 잠깐 끊겼다가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공부하면 도로 찾아져요. 잠깐 끊긴 것 같지만 끊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성은 항상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끊긴 듯 끊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기억 못 하시더라도 전생에 계속 정토에 접속해 오신 일주보살 이상의 분들은 무슨 계기만 오면 다시 자각해서 자기 것 갖다 씁니다. 정토에 접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회하고 돌아댕겨도 사실은 나는 정토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 본신은 정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댕기다가 세세생생해서 부처가 돼요. 그래도 정토를 떠난 적이 없죠, 한 번도. 자, 일주보살 이후는 정토를 떠난 적이 없이 부처가 됐습니다. 부처가 돼서 이 전지전능한 작용을 해서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정토에 머물면서 이 자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일주보살 때 이미 성불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조스님. 견성할 때 이미 성불이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작용이 다 참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일주에서 얻은 그 참나는 무지무능한 참나인가요? 아니죠. 전지전능한 참나죠. 내가 수용을 못해서, 자수용이 딸려서 그렇지, 수용력이 딸려서 그렇지, 참나는 전지전능한 참나, 그 참나기 때문에 내가 갖춘 참나의 온전한 지혜와 능력을 십이지 돼서야 구현한 것뿐이지, 그 참나는 그 참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얘기 들어보세요. 이 가운데 습기를 연마하고 다스려서 지혜와 자비가 원만해져서 계급이 승진해감, 52레벨을 닦아 올라간 맛은 있지만, 처음 발심해서 이미 시간성이 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참나를 얻었기 때문에, 비록 구경의 경지, 12지 부처가 되더라도 애초에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다. 이 말은 일주가 되면 이미 정토에 안주해서 성불할 때까지 정토를 떠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무량수경에 뭐라고 했죠? 내 이름만 부르면 무생법인을 얻고 불태지를 얻고 보등삼매를 얻어서 성불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주만 되면 다 성불할 때까지 정토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방편으로 내 이름을 외라 이거죠. 내 이름을 외서 그 경지 가면 원래 그런 거지만 내가 또 플러스 알파로 보신불의 가피까지 더해서 받게 될 것이다. 더 도와줄게 하는 정도로 보셔야지 안될걸 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아미타불이. 원래 될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원래 예수님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으라는 거는 말레비, 천국의 주인이 더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지, 아미타불이 안 도와주면 우린 견성 못 합니다. 이 소리로 가면 이분은 완전히 산으로 가신 거예요. 정토종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미타불이 안 도와주면 끝이래요. 그쪽 공부하신 분이 제가 아미타불식의 정토는 과장됐다고 하니까 저를 막 욕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미타불 도움 없이 정토 갈것 같냐? 너 악업 어떻게 닦을래? 막 나를 저주하시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저는 이미 정토에 살고 있습니다. 늘 무량화 부처님을 뵈면서 정토에 살아요. 그런 분이 저를 아무리 저주하셔도 기름을 물에다 부어놓고 막 가라앉으라고 아무리 염을 하셔도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 기름처럼 그냥 물에 가볍게 뜨세요. 정토에 그냥 접속하세요. 자기가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분이 나무아미타불 이름만 내면 어떻게 되려니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할때 견성하셔야 돼요.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나무아미타불 할때딱 생각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나무아미타불 하고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 그 마음만 품고 계세요. 그게 참나 자리입니다. 거기가 이미 정토예요. 한번할 때마다 한 번씩 접속이 돼야 돼요, 정토에. 그러다 보면 이게 정토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자성인지 알게 되고 그 자리를 안 떠나는 삶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육바람일 꽃도 피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체도 다이아 몸도 아미타불한테 왜 추잡스럽게 말레바한테 구걸을 해요? 여러분이 몬스터 잡아가지고 얻으세요. 방법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 정토에 사는 불보살이 되시길 바랍니다.